와, 저희 몽밭불은요, 꽃밭이에요, 꽃밭. 너무 예뻐요. 어제 제가 실외를 보여드리면서, 실내를 보여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청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너무 나른한 오후라 졸려요. 아, 점심 먹었거든요, 방금. 꽃들이 저희는 진짜 요즘 난리예요, 난리. 바깥쪽은 지금 벌레들의 습격으로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어제 약다 쳤어요. 그냥 싹 다. 죽었을 겁니다. 자, 꽃들 구경 좀 오늘 실컷 해볼까요? 아마 집집마다 베란다에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니시라고 한다면 저희 걸로 만족하셔도 좋습니다. 아,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저는요, 청님 잠깐 찍어주실래요? 저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죠? 근데 이 바퀴 의자가 생각보다 되게 편해. 진짜 편해요, 작업하기. 왜냐면 이제 자르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요. 일단 이쪽에 여기 애들은 그래요. 취직일을 지금 하고 있는 어제 마무리 잠깐 보여드렸었고요. 테스블러드 같은 경우는 같은 아이비 제라늄 안에서도 이렇게 소담하게 자라는 애거든요. 걔를 이렇게, 얘를 저희가 누구한테 받았더라? 하여튼 작았는데 많이 컸고요. 꽃대도 많이 올렸는데 문제는 아이비 제라늄은 사실 바깥에서 키우는 게 좋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햇빛 요구량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더워서 안 뺐고 저기 밑에 놨더니 빛이 좀 부족해가지고 애가 좀영 상태가 안 좋아서 바로 지금 필립스 등 밑에다가 온을 옮겨놨어요. 상태가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첫 번째 이런 아이부터 먼저 보여드려야지. 뭐그 다음에 이제 더 예쁘죠. 자, 얘는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매직이에요. 그때 제가 며칠 전에 그때 보여드리기는 했었죠. 응, 보여드리고 아, 빨간 했었는데, 시리즈. 빨간 시리즈, 그래 맞다. 거기 빨간 시리즈 안에서 있었다. 그랬는데 아주 상태가 이제 좀 아직 이제 야식구리해지고 있죠. 괜찮아요. 상태 뭐이 정도면 괜찮고, 요거는 이제 뼈라늄이 되기 위한 이제 작업들이 하엽이 한 개, 두 개쯤 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하엽 보면요 귀여워요. 뭐 당연한 거고, 우리 이제 각질 일어나듯이 목욕해야 될때 그치, 요 각질 정도면 일어나듯이. 뭐 봐줄만한데. 그죠. 근데 이제 하엽이 안 이쁘게 지는 거, 이제 세균성 감염이 됐을 경우 그런 거는 진짜 안 이쁘죠. 모카시예요. 모카시고 같은 모카시인데도 얘도 못 하시요? 얘도 모카시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모카시가 보여지는 게 틀린 거예요. 같이 삽목이 돼서 나갔다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거든요. 여기서 보면 맞잖아요, 깨순이. 그리고 색깔도 거의 비슷한데 그 아이가 어디 놓여졌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 상태. 어떠냐면 얘를 그때 이제 좀 있으면 출시될 햇볕장장을 뿌려가지고 놔둬서 녹색이잖아요, 짙은 녹색. 그런데 얘는 빛이 부족하니까. 아,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는 꽃들도 요렇게 차이가 있죠. 이거 많이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왜저 집은 저렇게 이쁜데 우리 집이 이래? 라고 꼭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답일 수 있어요. 잎의 상태를 보면은 무늬도 안 나오고 한다라고 하는 건 빛이 부족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먹은 게 별로 없으니까 결과물이 별로 없는 거죠. 요런 상태고, 또 얘가 또 특징이 뭐냐면, 여기 지금 살짝 무릎 온거 보이시죠? 아이고. 살짝이 아니 대놓고죠. 근데 이 무릎은 어디서 생겼느냐면 여기를 자르면서 여름철에 잘 자르면 요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영향도 있지만 그거는 여기를 타고 넘어가지만 메인 가지 안에서도 부족하다는 건 절대적으로 얘가 꽃이 얘한테 밀리는 거는 빛이 부족해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 초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개죠. 정말 빨간색 꽃을 달고 있었던 맞아요. 걔가 얘예요. 오, 근데 이렇게 약해졌구나.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힘을 다 썼기 때문에, 그리고 휴지기에 들어간 상태라서 지금 이런 거고, 그 상황 안에서 휴지기 안에서도 빛이 부족했으니까 이 상황이 되는 거고, 얘는 후발대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더 짱짱해지고 예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도 이렇게 사이클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있잖아. 내가 한때 잘 살면 내 친구가 조금 힘들고, 내 친구 잘 사니까 내가 좀 힘들고, 뭐 이런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뭐. 해나 훌다.
해나 훌다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꽃송이 많이 펴졌네. 꽃송이는 많이 폈는데 얘가 어떤 애였느냐면 생각나세요? 요 색깔로 돼가지고 정말 체리 주빌레 색깔로 해서 여러 송이가 올라왔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얘도 지금 실내에서 빛이 좀 모자란 상황인 거죠. 식물 등 밑에 바로 이렇게 갖다 놓고 달궈 놓으면 거기에서 피는 꽃하고 이렇게 한 단계 멀리 놓고 피는 꽃하고는 차이가 좀 이렇게 있어요. 빛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내에서 피는 꽃들이 위치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들이 보여요. 실외랑은 좀 많이 틀리거든요. 꽃대도 많이 올려놓고 그렇긴 했는데 색깔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전체적으로 요 색깔. 요 색깔이 전체적으로 나와야지만 그 모든 형질이 다 발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품종이거든요. 해나울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 옆에를 보면요. 얘는 와 이쁜 개똥이. 왜 이름표 없어요? 없어요. 이름표가 없어서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뭐 근데 너무 예뻐서 이거 뭔 개똥이라고 부르기도 참 민망하지 않나? 근데 느낌이 초이 시리즈 같아. 꽃 느낌이 초이 시리즈가 꽃이 어떠냐면요. 바깥쪽 꽃잎은 크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지면서 이렇게 도톰한 평면 같은 그 요런 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초이 시리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잎도 그래요. 잎이 이렇게 무늬가 없는 애들이 초이 시리즈 애들이 많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얘는 도로시 나바로네요. 도로시 나바로가 나오면 흰꽃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도로시 나바로인가?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데? 그치? 똑같은 애 아니야? 아 도로시 나바로였구나. 자 입도 볼게요. 완전 똑같은데? 똑같은데? 그렇네. 그래서 내가 뭐냐면 도로시 나바로냐 화이트 킹이냐. 왜냐면 본래 화이트 킹이 꽂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느낌에 도로시 나바로인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도로시 나바로를 하나를 지금 꽂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었거든요. 화이트 킹은 이렇게 생긴 형태예요. 안에 꽃술이 하나도 없고 이런데 여기에가 이렇게 오렌지색 수술이 생겨가지고 요게 뭐지?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색깔이 이렇게 가운데가 핑크가 물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들 가까이 있는 쪽에서. 예쁘네. 예쁘죠? 근데 예뻐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로시 나바로 얘기를 하나를 꽂아 놔봤어요. 놔뒀는데 봤더니 그렇네. 도로시 나바로였네. 여기 딱 보니까 진짜 똑같네요. 완전 똑같네요. 넌 오늘부로 이름을 찾았다. 자 화이트 킹 아웃. 여기 온 김에 흰색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흰색 꽃이 글쎄? 아 흰색 꽃. 얘가 그렇게 이쁘대. 조울솜솜인데요. 같은 흰색 꽃 안에서도 더 럭셔리해 보이지 않나요? 프릴이 더 많고? 그죠? 좋을 정도 예쁜데 좋을 솜솜이 의외로 오 솜뭉치 같다라고 해서 솜솜인가 보다. 솜뭉치. 색감은 비슷한데 형태가 좀 틀리나요? 많이 틀리죠. 왜냐면 꽃잎이 틀리잖아요. 얘는 평평한 꽃잎이라고 한다면 얘는 프릴이 있어 쪼글쪼글한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같은 흰색 꽃 안에서도 이런 애들도 있죠. 뒤에도 또 있는데. 흰색 많죠. 오늘 흰색 꽃, 흰색 특집 들어가나요? 그거 아닌데. 데이비드 존. 데이비드 존 같은 경우는 이런 약간 길다란 잎을 가진 애고, 얘도 도르시 나바로처럼 햇볕이 있는 쪽, 빛이 많은 쪽에서는 약간 핑크빛을 띠는 그렇게 돼 있고, 얘도 길지만 이런 꽃도 이런 있죠. 예, 네, 이런 애도 있죠. 걔하고 또 틀려요? 얘랑 또 틀린 애 같은데? 얘도 볼까요? 아, 아이시테루. 아이시테루. 그니까, K제라늄인 것 같아요. 이게 일본 제라늄은 아닌 것 같고. 자. 근데 얘도 흰색이라기보다는 얘는 약간 핑크색 계열인 것 같아요. 흰색 아이들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 그 청년도 그랬었죠. 메림이라고. 얘가 예뻐요. 근데 얘가 이제 피 하얀 구름이랑 많이 닮아있죠. 피 하얀 구름이 어디에 있을 텐데? 바깥쪽에다 놨구나. 이렇게. 아까 보면 도로시 나바로 꽃이 막 커진 듯한 느낌인데? 그렇네요. 막 커진 듯한 그런 느낌인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도로시 나바로는 약간 연두빛을 띠는 흰색이라고 한다면 얘는 핑크빛을 띠는 흰색이네요. 요런 차이가 있네요.
아까 연두빛의 흰색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연두빛 흰색에서 보면은 다이아 하얀 목련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지금은 키만 이렇게 멀대같이 커서 하나만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얘가 꽃볼이 되게 짱짱하고 흰색 꽃을 예쁘게 피는 애예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가 약간 빛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꽃이 크게 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다이아 하얀 목련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얼마나 예쁜 애인지를. 아까 얘기했던 개구나. 예쁜 개똥이. 아닌데? 아닌데? 다 다른 애인데? 다른 애인데 얘도 예쁜 개똥인데? 어메! 세상에! 단체로 예쁜 개똥이야? 얘 단체로 예쁜 개똥인데? 아하... 이런... 이런 너무 비슷해서 찾아주기도 힘든 것 같아요. 자, 안에 또 오렌지색 꽃이 예쁘게 또 폈네요. 얘 이름은 송블랙현입니다. 여기 많은 꽃대들이 있었고 제가 다 잘라줬고 얘 송블랙현은 진짜 크다. 그냥 그 송찬 있죠. 송찬이 하얀 꽃, 깨순이, 러시아 요쪽에 그쪽 계열 안에서 굉장히 튼실하고 막 예쁜 꽃이라고 한다면 송 시리즈 중에 송블랙현은 K 시리즈 같은 그런데 잎이 좀 까맣게 돼서 꽃볼이요 막 이따만 애들이 펑펑펑펑 달리는 그런 애예요. 여기 몇 개 잘라놨는지 몰라요. 다 이렇게 막 총대 메고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잘라놨거든요. 진짜 얘는 한번 키워볼 만한 애가 송블랙현이고요. 얘보다 꽃이 좀 작고 쪼글쪼글하네. 그러니까 프릴이 많은 애가 있어요. 송블랙경이라고. 그래서 송블랙하고 딱 붙은 아이들을 한번 정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얘 사과인가요? 케이코랄 미즈아로 언뜻 보기엔 여기만 이렇게 딱 봤을 땐 사과인 줄 알았다는 거. 그런데 사과가 아니고 케이코랄 미즈아로인데요. 예쁘다. 예쁘네. 다른 애들한테 밀려가지고 예쁘다. 예쁘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야 진짜 얘는 진짜 와 불사신이야 불사신. 우리 고수님이 주신 핑크 판도라. 나는 진짜 다 꽃대가 잘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날 것처럼 보였거든. 근데 영양제 한 번씩 보급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애가 다시 살잖아요. 너무 예뻐요. 근데 얘가 상태가 그 옆에 있는 얘 뭔 누군데 이렇게 상태가 안 좋니? 얘 진짜 안 좋네. 순수지음. 예, 무름 왔다. 맞아요. 그리고 무름인데 그것도 이렇게 중간 요거 있잖아요. 세균성. 근데 얘는 위에서부터 뭐가 잘려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네.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요. 최대한 이쪽에 여기서 잘라서 가위 드릴까요? 가위도 좋지만요. 가위. 꺾어서 잘라주는 게 더 좋아요. 이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얘가 꺾어질 부분에서 꺾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잘라놓으시고 제가 오늘 따로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잘라진 아이들 물을 주셨더라고요. 물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밑에 습기 이렇게 된 거 있지. 이렇게 아유 여기도 여자주에 또 죽어 있고요. 자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주는 것 말고는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몇 개 오늘 제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물 주는 게 참 어렵죠.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이 상태로 나서 말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솔레미오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근데 얘보다 더 예쁜 꽃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깜짝 놀랄걸? 여기 봤는데. 봤어요? 네. 그럼 보여드릴게요. 얘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웨딩 피코티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세상에 얘가 그렇게 예쁜 꽃이더라고요. 아니, 난 얘한테 놀란 게 뼈다님인데 이게 잎이 없었어 원래. 이렇게 짜글짜글 이렇게 더 생겼잖아요. 이전에는 이 꽃만 딱 펴 있었어. 근데 얘 물 주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얘 지금 꽃 달고 있어서 그나마 무름이 안 오는 것 뿐이지 만약에 이번에 꽃을 안 달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물을 많이 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한 방에 가요. 알겠습니다. 얘가 먹을 수 있는 양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전에 잎들이 많아서 이만큼 잎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적당한 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얘가 지금
몸체가 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똑같은 물을 주면 안 되죠. 그나마 얘가 버틸 수 있었던 건 꽃이 크고 한창일 때라서 지금 여기 꽃대도 새로 올라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버틴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얘 무릎으로 반드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제라늄이 1년차, 2년차, 3년차 죽이면서 배우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먹는 양이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라고 했을 때는 그냥 지금 시즌에서는 소주컵 한 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소주컵이 50ml 정도 되지 않나? 그 정도 양이고요. 지금 장마 시작하잖아요. 그럼 장마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 안 주셔야, 안 줘야 되죠. 그죠. 물 안 줘야 되죠. 네. 안 주, 주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여기에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얹어 놓는 정도만 해주셔도 공기 중에 습기로 해서 충분히 먹을 만큼 다 먹거든요. 아, 얘 너무. 맞아. 내가 요즘 제일 예뻐하는 나나 플로리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뻐요. 와, 이거 뭐 한. 너무 예쁘지. 지금 봐봐, 꽃송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에다가 열, 열하나, 열두 개. 이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얘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미리근을 몸에다 뿌려주거든요. 왜냐면 미리근이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꽃을 피려고 작정을 했을 때 주면 얘 꽃한테 다 가는 거예요. 난주가도 볼 수 없네. 이런 경우에 여기 이렇게 주셔야 돼. 이런 경우. 그렇지 않으면 얘 지쳐서 말라서 죽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봤을 때 거의 영양실조로 죽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애들 세균성 무름병이잖아요. 이제 세균성 전문이병. 그것도 어찌 보면 꽃을 막 피우고 영양분이 없어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럴 때 좀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미리근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얘는 동물성 단백질, 아미노산, 그러니까 미량 원소 동물성 아미노산 17종 콜린계 관여물질. 봤을 때 영양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쉽게 흡수될 수 있는 영양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이 약간 더 짙어지나요? 이거는 저기 제가 그 뿌려주려고 한 것 중에 그 곧 나올 햇볕짱짱이라고 한 그것 때문에 잎이 짙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짙어지면서 엽록소가 많아지면서 여기 식물 등에서 나오는 그 빛을 최대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잎이 짙어진 거고 얘는 그거보다는 좀 크기를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크기를 크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잎이 막 커질 때는 잎이 막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해파리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게 이렇게 동그랗게 잎이 형성이 되는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줬는데 잎이 커져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해파리 현상이 이렇게 생겨요. 왜냐면 안쪽이 빨리 커져 나오기 때문에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얘는 꽃이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꽃에 보내다 보니까 잎이 그렇게 될 상황이 그럴 만큼의 여유가 없는 거지. 이제 얘는 정말 꽃에다가 막 지금 모든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그나마 꽃이 작으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옆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까 잠깐 들었었는데 얘 정말 예쁘다. 얘 이름을 보면요. 이렇게 생긴 것만으로는 몰라요. 아미띠에 핑초라고 하는 아이네요. 이거 이름 보니까 행복마리님이 주신 건데. 행복마리님이 주신 건데. 자, 잘 컸네. 잘 컸네. 자,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짱짱 합니다. 완볼까지는 조금 반볼 정도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잎도 그렇고요. 여름을 아주 튼실하게 나겠어요. 그냥 다 돌려서 잎들이 한쪽 방향으로 쏠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밀도가 높아. 그러게요. 지금 꽃대가 여기도 또 올라오고 있고, 지금 얘들이 녹색을 띠고 있잖아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곧 출시가 되는 햇볕짱짱이라고 하는 그 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식물 등의 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가 있는데 걔들을 줬더니 이렇게 얘 본래 색깔이 요런 색이었잖아요. 본래 색은 요런 색이에요. 여튼 골드색인데 얘가 이렇게 짙은 색을 하면서 최대한 더 많이 흡수를 하는 거죠. 예. 자, 얘는 지금 보니까 하엽이 치고 있고요. 이쪽까지 별로 안 좋다. 생긴 걸로만 딱 봤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볼게요. 여기를 잘라내면서 얘가 약간의 스트레스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날아다니는 거 저기 뿌리파리 아니었어요? 뿌리파리 맞습니다. 아, 나 없는 사이에 뿌리파리 안 뿌려줬더니 그 나 없는 사이에 벌레들이 창궐했구나. 완벽하게는 잡기 어렵더라고. 그럼요. 그냥 애완파리다. 애완파리. 애완파리다 생각하고 네. 그러는 거죠. 저 이쪽은 조금 건강해질 때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뻐요. 얘 이름이 뭐냐고요? 오덴시외 틴토마라입니다. 저 옛날부터 요런 잎 진짜 좋아했잖아요. 까만 잎들. 진짜. 진짜 예쁘죠.
그 뒤에는 비슷한 입인데요. 오콜드 쉘드. 오콜드 쉘드 제가 진짜 좋아하죠. 한 개만 키우면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얘기했던 그 아이입니다. 이게 입만 봐도 예쁜데. 그죠. 입만 봐도 예쁘지만 꽃도 예쁘잖아요. 꽃도 이렇게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에 가까운 레드. 너무 예쁜. 제가 얘를 보면 뭔가 기분이 그렇게 좋아. 그래? 어, 예쁘지 않아요? 제니를 보면 그렇게 좋던데. 어, 그, 첫사랑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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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볼게요. 어, 예, 빌스 잼인데, 그렇지만, 나 없는 사이 잎들을 참 많이 털어냈네요. 어, 잎을 너무 많이 잘라놨네. 뭐, 잎을 너무, 자, 이럴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 이거? 어, 물을 적게 줘야 된다. 그렇죠. 어, 진짜 적게 주셔야 돼요. 네. 이게 또 어떤 현상 때문에 그랬느냐면, 분명히 물을 말렸어. 그래서 처져서 누렇게 된 잎들이 생겨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라늄만큼 물에 민감한 아이가 없을 거예요. 제가 올해 목표가 뭐냐면 뼈라늄 안 만들기, 실내에 있는 아이들. 정말 얘처럼 여름 내내 그냥 독약청청 이렇게 푸게푸르게 있다가 이제 뼈라늄 안 되고 이러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이제 물 주는 걸 제가 살짝 놓치고 근데 제가 해도 똑같아요. 어머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똑같아. 그냥 목표일 뿐이야. 목표. 어, 얘는 좀 꽃이 좀 특이하다. 오, 얘 어, 너무 예쁘다. 얘는, 너무 얘는 예쁘다, 뭐지? 너무 예쁘다. 얘는 아 빛 알렉스다. 빛 알렉스. 아 근데 지고 있어요. 한쪽 꽃 여기. 근데 이런 경우가 이게 자르기도 뭐하고. 아우 이거는 못 잘라 못 잘라. 못 자르지. 조금 예쁘다. 더 있다가 잘라야 되겠죠. 어,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 아주 진짜 정말 싫어 싫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거 이거 안 볼 이뤄져야 되는데,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강의 좀 주십시오. 아, 그래, 가지고 알았습니다. 평, 청님이 본래 평소에 이래요. 그 순종적인 남자가 아니라니까. 아니, 이제, 내가 얼마 전에도 저기, 지금 그 멀쩡한 그 내가 예뻐하는 그 오렌지 컬러를 뚝, 저기, 이렇게 그래. 키가 커가지고 여기서 여기 내리면서 뚝, 물 주면서 자른 거야. 내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 못 해. 그래가지고 막 내가 갑자기 또 막. 어, 그랬어? 이제 뿌리가 나오네, 이제. 아, 조심하셔야죠. 왜 그렇게 막 이렇게 내가. 그 말도 그냥 막 감정이 막 확 올라갔지. 어, 갑자기 꽃을 이렇게 예쁜 걸 막 딱 잘라버리면 어, 실수로. 네. 자,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꽂아. 자, 당신에게 어, 주겠습니다. 아, 아유, 정말. 원래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그래도 좀 뭐, 이렇게, 뭐, 꽃이 지면, 부러지면 아쉽지가 않은데.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제 막 이제 더 예쁜 앤데. 네. 어, 막, 어, 얘 뭐지? 어? 아, 펜슬이다. 어머, 세상에! 우메 우쩜 이렇게 이쁘냐. 청님이 나보고, 저기, 그, 뭐야, 랄랄 요즘 아줌마 버전이랑 똑같다. 나도 모르게 요즘 아줌마가 자꾸 되네. 그러니까 거의 아, 똑같아요. 아, 그것은, 그것은. 아, 이것은 너무 예쁘죠? 예쁘지요? 자, 근데 얘 왜 이렇게 예쁘지? 미쳐버리죠. 미쳐버리죠. 아유, 잎만 여기 다 달려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고요. 펜슬이 옆에 얘는 또 예뻐. 어, 조심. 아이고, 조심, 조심.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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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 진짜 꽃들다가, 아. 꽃 속에다가 꽃 부러뜨리면 그러니까. 얘는 엘로주 쿼츠. 엘로주 쿼츠예요. 얘는 색감이. 얘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외국 배우들 보면 정말 탄탄한 몸매, 정말 완전 글래머러스한 여배우들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잎이 유난히 진해요. 그런데다가 요런 그 라인도 진한데다 꽃도요 올릴 때 보면 짱짱하게 빵빵 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얘 분갈이도 안 하고 이렇게 싹 꽂아놨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얘 분갈이 해놓고 더 커질까봐. 키가 또 위로 더 많이 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서 분갈이를 못 하고 있어요. 얘도 어. 입도 입 안쪽에 조그맣게 짜글짜글 올라오는 거 봐. 너무 좋지 않나요? 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또 잘라줘야 될 게 이 꽃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이런 잎들은 잘라주는 게 낫죠. 어,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조심하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조심, 조심. 아이고 참. 자, 얘는 또 어, 아,
얘는 얘이 정도는 잘라줘도 되지 않나요? 그죠? 되는데 어. 내 놔두세요. 그냥 얘는 이유. 아, 그, 지금 또 놔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붕어 힘 해용조인데 물을 대따시 많이 주셨네. 아이고야. 근데 어디든 이렇게 열어보면 한두 마리도 꼭 이렇게 죽어있네요. 뿌리파리가. 어, 그 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지금 얘가 좀 어느 정도 먹는데 동참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는 물을 버리고 올게요. 이렇게 좀 물을 많이 먹었다 싶을 때는 구멍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요렇게. 어, 그러면은 공중에 띄워놓은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자, 그 밑에, 그 옆에 있는 애는, 어, 메림인데, 얘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메림인데, 얘도, 어, 물들을 도대체 얼만큼 많이 준 거야. 어우, 잘못한 보내, 어, 근데 정말 끔찍하다. 뿌파웃을 여기다 뿌려놓으면 이렇게 애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진짜, 이 정도면 어, 진짜 20, 많이 죽어 있어요. 20만 넘는데? 그러게, 아우. 와, 멍님, 저 안쪽에 있는 꽃은 저, 뭘까요? 송살구예요. 송살구인데, 엎었네, 엎었어. 한번 엎었네. 에이,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흙이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어, 그렇네. 그 이 송살구의 특징이 제가 그랬잖아요. 명품이라고. 그냥 이랬든 저랬든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놔도 생각해 보니까 얘가 개다. 얼마 전에 그 영상 찍다가 우리 어프네 개네. 개요? 어, 개예요. 여기 부러져 있네. 예, 순환을 겪네. 응, 순환을 겪네, 진짜. 가위 저기 있는데. 아니 그거보다도 입 위에 이렇게 있는 것부터 털어주려고요.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송살구. 아유, 그 와중에도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오, 진짜 커. 오, 예쁘네, 예쁘네. 근데 저 옆에 더 예쁜 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같은 애인 것 같은데, 얘도 송살구 같은데? 한번 가보죠. 어? 얘도 송살구예요. 와, 송살구 완전히 막. 송살구. 와, 죽음이다. 와, 진짜 대박. 어, 내가 이 정도까지 아니었 어머,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아니었거든. 근데 아직 더 올라와요. 어. 내가 이거 이 꽃대 세워주면서. 어. 이야. 이 옆에 있는 라랑로사랑 비교했을 때, 라랑로사를 이겼어요. 와. 색깔도 그렇고, 뭐, 뒤질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정말 최고의 상태. 최고의 상태 송살구였고요.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저도 진짜 예쁘대. 어, 쟤도 예쁜데 얘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오, 얘도 한미모 하는데 제나로사요. 완똥이 된 거죠? 어, 완똥이 된 거죠. 완똥이. 와. 이야. 근데 이제 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모든 아이들이 최고의 상태에서 보여드리기는 힘든 게 식물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시즌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이 옆에 있는 애는 키가 막 하늘을 찔러서 막 천정으로 넘어가고. 근데 너 이름 뭐니? 모드잉이구나. 어, 모드잉이 좀 키가 커요. 키가 크고 어, 뼈라늄은 안 되겠다. 요 옆에서 지금 올라온다. 순들이 올라오네요. 뼈라늄은 피할 것 같은데 너무 낮은 곳에 있어서 높은 곳을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놓고 얘를 위로 올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보랏빛 향기. 어우, 얘도 잎이 너무 예쁜데? 잎이 너무 예쁘다. 잎이 예쁜데요? 아주 파릇파릇합니다. 파릇파릇해요. 제가 조만간에 얘들이 왜 파릇파릇한지 그 영양제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 영양제가 지금 현재는 연구소에서 만든 시료 형태로만 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요. 얘는 스위초이네. 얘도 한미모 하는데요? 자. 옆으로 기울어졌는데. 어, 옆으로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졌지만 위에서 봤을 때 얘도 그 한참 예쁠 때를 놓쳤어. 그렇네. 어, 한참 예쁠 때를 놓치고 안타깝다. 그때 한참 예쁠 때 보여드렸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 초이 시리즈 꽃들이 그 아까도 제가 잠깐 팝콘 그 초이 그 이름 잊어버린 개똥이 예쁜 개똥이 얘기할 때 그랬지만 이런 식이에요. 꽃이 바깥쪽에 크고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꽃잎이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본님 얘는 뭐예요? 러시아인가? 어, 그런 것 같은데? 아,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고요. 어, 잎들이 이 바깥쪽에 이렇게 노랗게 되는 현상들이 있죠. 요거는 하엽이 지는데 다른 것보다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게 언뜻 보기에는 네가 영양분이 부족해? 라고 얘기하기 뭐할 정도로 뭐 거의 가죽 수준인데? 근데 오, 너무 탄탄한데요 잎들이? 근데 너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뭐가
난 예쁜데 그냥. 그러니까 옆 하엽진 것처럼 안 보이는데. 단풍 든 것 같죠? 어. 단풍 든 것 같아서 그렇고 꽃도 예쁘고요. 저쪽에 러시아 제라늄 안에 잔뜩 있는데 그쪽도 이따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예. 얘가 또 한미모하는 애 아닙니까? 얘가요. 이름이 두 개인 줄 알았어요. 세레스트 줄리아라고 하는 아이예요. 장미형을 갖고 있고요. 그냥 너무 예뻐서 그냥 예쁘다 해서 끝나도 돼요. 근데 그 예쁜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중에 꽃 진 것도 이게 약간 시들은 것도 이뻐. 그죠? 자르지 마세요. 아유, 그래 잘라놔야지. 내가 가져다 줄게. 가져. 네. 그럼 되지. 자, 가져. 시들은 것도 이쁜데. 아, 잠깐 시들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 오, 이쁘잖아. 이쁘네요. 일부러 말리잖아요. 그렇네. 진짜로 예쁘네. 얘는 드라이 플라워로 따로 놔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진짜 예쁘네요. 거기 달고 있다가 떨어지는 것보단, 그러니까. 거기 달고 다니면, 그러니까, 여기다 살포시 올려놨다가, 그래요. 이따 병에다 꽂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예쁘다. 아니, 안 예쁜 애가 어디가 있어요. 다 예쁘지. 근데, 유난히 더 예쁜 애들이 있어요. 저 또 다른 데 있어요. 많아요, 아직도. 청님이 얘 도대체 뭐냐고 했는데 아까 걔가 세레스트 줄리아라면 얘는 세레스트 마티니카예요. 와, 얘는 꽃대도 이렇게 가냘픈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오죽했으면 너무 힘들어 해 가지고 잘라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꽃이 크고 예쁜 건 알겠는데 약간 그 화원에서 파는 그 테라고늄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얘가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요것 때문에 몸통은 작은데 꽃을 이렇게 미친 듯이 올려주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몸통이 해봐야 얼마 없어요. 전에 아지매님이 저한테 이거 삽목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삽목을 할 데가 없는 거야. 몸통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삽목이가 얘입니다. 얘가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좀 특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얘하고 또 색깔은 비슷한데 얘보다 훨씬 예쁘네. 진저 마르멜라드. 제가 그 구매대행, 러시아 제라늄 구매대행한 아이인데요. 얘가 얘예요. 꽃볼 크기 보세요. 꽃볼 크기, 색깔, 와, 풍채. 야, 잎이. 우와. 어떤 느낌이냐면요. 얘는 사실 이 안에서 키울 게 아니라 정원에서 키워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게요. 그죠? 거의 수국 수준 아니에요? 이쯤 되면? 수국인데. 수국 수준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뭉쳐 있어서 그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 보이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꽃이 더 예뻐지더라고요. 자, 하나만 놓고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오, 진짜 크네. 커요. 크고 그 프릴도 잘 잡혀 있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꽃의 수명 자체가 길어요. 그래서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꽃대도 많이 올려주고 최근에 여기 큰 꽃대 올라온 거 몇 개 잘랐을 거예요. 잘랐어요. 네, 잘랐죠. 잘랐는데. 근데 그게 제 건지 몰랐죠. 네, 몰랐어요. 그냥 예쁘구나만 생각을 하셨죠. 너무 예쁘다. 얘입니다. 얘예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자, 그리고 여기 이 옆에 있는 얘도 얘가 아랑청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얘도 한번 볼게요. 아랑청도 우와. 미모가 얘는 왜 아랑청이라고 했을까? 청이가 그거 아니 심청이? 아랑 시리즈 중에 심청이를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 그런 애고요. 얘는 그리고 얘는 방금 제가 안드레아 소피 꽃 보세요. 우와.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왠지 떠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응,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숟가락 탁 대가지고 이렇게 탁 떠먹으면, 너무 맛있게 생긴. 너무 섬세하고. 자, 그리고 또, 저 안쪽에 오렌지색으로 예쁜 것도 하나가 있는데, 아이고, 얘가 관리가 잘 안 됐네. 유지스 페르세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안쪽에 너무 깊이 박혀있으면 관리가 안 되더라고. 맞아요. 그래. 맞아. 선반 안쪽이 그런 단점이 있어. 자, 여기에 이런 거는 이제 잘라줘야 될 거고 얘도 잘라줘야 되고. 그래도 얘가 잘 살아서 온 게 뭐냐면 물을 안 줘서. 그리고 보면은 밑에만 물이 있었어요. 밑에만 물이 있고 진짜
벌도 와서 하나 벌이야 이게 뭐 매미 같아 벌 아닌 것 같아 파리 같아요 파리요? 어 파리 같은데 파리로 하나 아니, 있고 벌레 같은데 그냥 그리고 아 여기에도 막 잔뜩 죽어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게 확실히 보이네 그 사이에서 꽃을 참 예쁘게 피웠네요 어찌 보면 식물은 관심보단 무관심이 더 답일 수도 있어요 얘도 잘라줘야 되겠다 40분이 넘었는데요 진짜? 네 아유 우리 배창이도 오시겠다 끝나지 않아 끝나지가 않아 얼마나 더 가는지 가볼까요? 왜냐면 다른 것들도 많아서 오늘 내친 김에 저기 삽목방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럼 삽목방에 있는 러시아제라는 다음에 보여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래, 러시아제라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러시아제라는 제가 삽목방 소개를 하면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 뭔데? 근데 얘 마지막으로 얘 소개 안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시리 루나입니다. 아까 루나 하면서 나한테 왔던 그 애예요. 그 루나를 제가 삽목을 세 개나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달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와 정말 달덩이 같지 않아요? 여기서 밑에서도 봐도 그렇고 그래요? 오 진짜 그렇네? 오~ 오늘 엔딩은 시리 루나와 함께 합니다. 루나야. 죽는다. 내가 동생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동생.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올게요.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